아니 요새 그렇게 사연이 와요. 교회 다닌다는 거 괜히 밝혔나 봐. 왜? 아니 교회 다니시는 마마님들이 남친이랑 스킨십을 하는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냐? 아니 그걸 왜 물어봐? 그걸 언니한테 물어봐. 내가 하라는 대로 다할 거야? 근데 내가 또 눈치가 보이는 게 교회에도 전도사님이 보고 계시더라고. 보고 계세요. 예. 이것만 보지 마세요. 아무튼 나 지금 난감한 위치에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다 그냥. 괜찮아. 그 마마님한테 그랬어. 키스까지 해도 돼요. 차마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고 솔직하게 말 못하겠고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제가 언니 말을 잘 듣는 마마님이야. 네. 아니 왜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이 원칙이에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손을 잡고 싶고 손을 잡고 싶으면 뽀뽀를 하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게 되면 자고 싶고 가슴으로 손이 가게 되고 그러면 자고 싶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 없는 유혹들이 많아진다. 아, 하나님 그러면 왜 선악과를 줬냐? 요즘에 참 쉽지가 맞아. 않아요. 옛날에 뭐 나는 혼전 순결을 했던 그런 게 시대적과 안 맞죠. 예. 한번 자면 그 맛을 아는.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 요걸 해야 할 때쯤이 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와 지금. 언니가 부캐가 몇이 있는데 이게 본캐고요. 교회 다니는 하영감이 부캐예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속궁합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도 궁금해하시고 또 다 맞는데 그것만 안 맞아. 그래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 오늘.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래. 어떻다고 생각해요? 뭐를 어떻게 다시 물어보지 마. 언니 대답만 해. 물어보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속궁합이 뭔가요? 둘의 성적 관계를 하면서 그렇지. 서로의 크기와 각도와 한 방식과 리듬감과 리듬감과 움직임과 피스톤과 타이밍과 맞아요. 타이밍과 뭐 성적 긴장감 위함 그렇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맞아. 그런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 흑화체육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S인지 M인지 취향, 성적 취향도 중요하고 나는 맞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네. 에이 그렇게 버렸어. 맞아야지 결혼하지.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 이혼의 사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음욕, 건강 얘기할 성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속궁합은 시간이 지나면 맞춰지나? 맞춰진다 생각하니? 나도. 아니야. 크기는 맞춰지지 않아요. 아. 이 맞춰진다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걸 포함하는 거죠. 분위기와 배려와 그렇지. 사이즈가 맞지가 않더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서로가 배려를 해야 돼. 배려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 가면서 그렇지. 나는 여기를 좋아하고 너는 이걸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하면은 나는 오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하긴 요새 수술도 있잖아. 그러면 결혼 전에 속궁합은 얼마나 중요한지 맞춰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이 사람과 내가 서로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이 사람이 강압적으로 막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걸 수도 있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인 건지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성적 취향이 워낙 좀 약간 고어한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고 결혼했다면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만약에 내가 혼전 순결이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했어. 했는데 속궁합은 안 맞아. 안 맞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책임이 너무 있는 거야. 아하. 종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은 약간 정조 내 첫 남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남자가 더 좋을 수 있어. 그럼요. 그런 생각을 꼭 버리지 마요. 나한테만 지면 됩니다. 이 사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많을 것 같아. 맞아 있긴 있을 것 있어. 같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을 섞은 남자는 기억에서 안 지워진다. 라고 하는 썰을 들었어. 옛날에 다 지워졌는데 나. 그건 진짜 처음이거나 스무살 어릴 때 이제 정말 이런 성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혹이나 애가 생기면 애가 생긴 거에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은 있을 수가 있으나 그건 오로지 나를 위한 책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 사람이랑 잤다고 해서 이 사람을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게 조선시대 아니야 이제. 그냥 피임을 잘해야 돼. 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하늘도 왔잖아. 성격도 잘 맞고 외모도 내 스타일이야. 응. 경제적도 너무 좋아. 근데 딱 한 가지 속궁합이 안 맞아. 이런 경우에 결혼하면 후회하는지. 아 근데 내가 그 질문을 보고서 맨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결혼한 지 3, 4년 되니까 생각보다 결혼하고 그렇게 많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실 내가 또 살고 그러면은 나 살기 바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사람이 괜찮고 외모도 출중하고 우리 2세도 잘 만들어질 것 같고 한번 그러면은 평생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부부관계다 보니까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이고 결혼은 여기까지 가려면 거쳐야 되는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성격 매력이 중요해. 이거는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더라고. 불타. 어! 남편이 계속 막 달라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좋은가 봐. 그러니까 안 바쁘신가 보네. 바빠도 하시나 봐. 아,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부부 생활이네. 그러네. 근데 나 이런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나랑 정말 잘 맞고. 외모랑 성격. 성격도 그렇고. 경제력.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최고인데 속공함이 안 맞는 사람이야. 속공함은 드럽게 잘 맞아요. 막 미쳐, 막 난리다. 막 맨날 왜 세계 여행 다 가. 근데 개쓰레기 차반. 막 성격도 안 맞고 돈도 못 벌고.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후자랑 결혼했다고 하면 난 이혼했어. 그렇겠지. 돈이 최고죠. 다 그냥 거기 어디에 생식기 하는데 들어가서. 딱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그치, 딱 나올 것 같아. 둘 다 이혼 각이면 그래도 잘생긴 애랑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니까. 속공하면 안 맞아. 너무 짜증난데 얼굴 보면 화를 해. 됐네. 해결. 그 피임 기구 있잖아요. 다위 기구. 예. 요즘 그런 거 잘 돼 있죠. 맞아. 해결. 얼마 전에 네이트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인 것 같아요. 이 여자랑 사귀고 있었는데 1년 반 사귀었대요. 근데 잔 적은 거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혼자 순결이라서 잠은 못 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거를 믿고 지켜줬는데 알고 보니 트랜스젠더고. 아니 맞아,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속공합이 또 그런 것만 아니고 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그런 걸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 사람을 알아가는 거니까 몸의 대화도 필요하다는 거. 오늘 밤 다들 대화 한 번씩 하세요, 시간들이랑. 아름다운 밤 보내소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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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지 마, 이제! 다 해, 다 해!